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의 뽕커입니다. 뽕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나중에 알려주신다는 거죠? 뜻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거나 하셔도 좋고요.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거기서 없는데. 아하. 자, 그러면 앞에 뉴발란스 축구화라고 생각이 되는 박스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해 주실 제품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그 TV에 채널에 어떤 분이 뉴발란스의 퓨론 5.0? 5.0 세대? 뭐 네, 하여튼 그 퓨론 버전, 4.0입니다. 4.0, 예. 5.0 버전의 리뷰를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퓨론하고 그거는 자기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뉴발란스의 이제 축구화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 사일로상에는 뭐 대표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축구 매니아, 동호인들이 사용할 만한 축구화, 가성비 높은 축구화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한 제품이고 소개해드릴 제품인 442 제품이에요. 442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물론 그 지금 현재 뉴발란스 사일로에 있는 퓨론이랑 그 다음에 테켈라 제품에서도 가죽 모델이 나오긴 해요. 가죽 모델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 잠시만요. 제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오, 가죽 축구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아주 느낌이네요. 클래식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근데 요 442는 작년에 그 출시가 됐고 한국에도 제품이 물론 나왔어요. 한국에도 나왔고 이 모델을 소개해 주는 이유는 근데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어요. 착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가시마인가요? 오가사와라? 네, 네, 카시마 엔틀러스의 가시마 오가사 오가사와라가 선수죠. 현재 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이 제품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뉴발란스는 축구화 브랜드로서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전 모델보다는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모델은 어떤 게 지금 이제 있었었나요? 제일 문제는 뉴발란스가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여기 리버풀이고 여기 워리어가 붙어 있죠. 생소한 브랜드네요, 네, 워리어는 워리어라니. 원래 하키 브랜드예요. 하키 아하. 브랜드고 뉴발란스라는 회사는 190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캔튼이라는 곳에서 출발한 신발 브랜드인데 1906년 윌리엄 와일러에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이 뉴발란스라는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에 아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 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 신발들을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뉴발란스 운동화는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뉴발란스는 그런 측에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회사인 거죠. 그래서 특수화를 만드는 교정용 특수화를 만드는 회사로 발전을 해서 운동화까지 왔고. 다만 축구화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리버풀과 계약을 하던 시점, 그러니까 리버풀과 계약을 하던 시점에서 그게 2010한 3, 4년 되나요? 그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버풀 뭐 셀틱이라든지 뭐 세비야라든지 이런 팀과 계약을 하면서 축구화를 전개를 했고 축구화를 전개를 하면서 광고 모델로 중국으로 이적한 펠리아네 펠라이니, 그 다음에 뱅상 콤파니, 그 다음에 나스리, 그 다음에 뭐 나바스 이런 선수, 뭐 이런 선수랑 이렇게 계약을 했죠. 문제는 뭐냐? 펠라이니라는 이 뉴발란스 축구화를 신은 이후에 계약 분쟁이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에 부상이 자주 생기면서 뉴발란스에 대해서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면서 뉴발란스 축구화에 대한 그게 브랜드 인지도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저도 대외적으로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죠. 왜냐면 계약한 선수들이 많은 축구화를 바꿨고, 지금은 다 바꿨죠. 에로렌즈도 바꿨어요. 축구를 결국.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보기에 축구화 자체가, 뉴발란스 축구화 자체가, 뭐, 사람이 예를 들면 신은 부상이 생길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다만 축구화를 만드는 때이 축구화라는 게 스파이크가 달려 있는 특수 경기화라는 그 특징을 이해하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 구장 상황에서의 예를 들면 축구화 구조. 그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발 모양을 다섯,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리스형, 로마형, 이집트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발란스가 2013, 14년 때 워리어를 리버풀로 계약을 하고 뉴발란 축구화를 낼 때는 그 발의 모양이 전부 다 그거였어요. 그리스형이었어요. 그리스형이라는 거는 발이 요렇게 있으면, 요 엄지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높이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여서, 극단적인 그런 형태여서,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그 축구화의 발 모양에 딱 맞아떨어지게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었어요. 그럼 혹시 지금 축구화 앞에 있는 걸로 스터드를 보시면서 그 그릭형의 좀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거는 바닥으로. 안 되세요. 아, 그거는 안 왜냐면, 되나요? 이 지금 예를 들면, 이442 모델인 경우는, 천연 가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형태가 그릭형 중에서 요 축구화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중족골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비교적 일자형으로 나란히 나갑니다. 아, 네. 그러면 발의 전체적인 핏은 이 모델은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뉴발란스는 발볼의 모양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축구화 같은 특수화들은 두 가지 타입, 그러니까 스탠다드 와이드 두 가지가 나오고. 런닝완 또 달라요. 런닝완 총 6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종류가 굉장히 엑스트라 많네요. 네로우, 스탠다드, 뭐, 와이드, 뭐, 엑스트라 와이드, 뭐, 막 그렇게, 그렇지,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축구화는 6가지까지 나누지는 않지만, 두 단계에서 나오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크기가 어떻게 스탠다드는 나오나요? 라이드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중족골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소개했지만, 축구화의 이, 메타타슬에 있는 헤드 부분과 요까지의 거리가 길이가 보통 한 9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좁진 않아요. 문제는 그 9cm 이후 부분에서 뒷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비교적 넓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핏으로 보면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이 축구화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캥거루 가죽인데, 캥거루 가죽도 1.1mm 두께의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요. 1.1mm 두께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딩 네, 처리요.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도 보호해주고 대신에 축구화에서 예를 들어서 기대할 수 있는 반발력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스티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이 스티칭이 사람들이 왜 있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언더아머에서 나오는 마그네틱코 같은 제품들은 아예 없어요. 스티칭이었고, 가죽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고파문디아이나 이런 데서 처음 시작됐던 이 스티칭 방식은, 가죽에, 천연 가죽을 사용했을 경우에 늘어짐을 방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앞발볼의, 늘어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막아주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턱 방식이에요. 턱 방식인데, 여기에 뭐, 뭐라 그러죠? 매직 테이프 같은 게 붙어있어서 이렇게 찍찍이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떴다고 하는 찍찍이. 거고. 그 다음에 축구화 끈을 당겨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덮치면 여기가, 지금 현재는 레이슬레스 방식에 의해서 여기를 전부 다 매끈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긴 하지만 이게 있다 그래서 또 불편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없으면 무게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있을 경우에 공이 여기에 임팩트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일정한 스위스팟 면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강한 킥을 보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요. 궁금한 게 슈레이스는 보통 신발끈을 다 없애고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폴디드 하나 더한 겹으로 더했는데 네. 무게나 이런 터치감 차이는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수들, 지금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서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축구화 리뷰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레이슬레스 바나라든지, 그 다음에 니트를 쓰게 되면 경량화에는 분명히 성공을 해요. 근데 네. 축구화는 축구용 목적, 축구를 하는 경기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축구화인데, 예를 들어서 90분을 뛰는 선수가 축구화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20g에서 30g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 경기할 때 크게 느껴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선수의 예를 들어서 체력이 문제인 거지, 축구화의 무게를 20g 드러낸다, 30g 드러낸다는 것들이 실제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거는 분명히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는 무게가 줄면, 무게를 20g 줄면,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소모를 얼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진 않아요.
축구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다양한 축구에 대한 다양한 뭐 소재를 사용하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지만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축구만큼 더 좋아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축구를 지켜보고 제품들을 봐온 바로는 이제 우리가 옛날 팝송 같은 데서 그런 얘기가 지금도 많이 쓰죠. Old is but good is라고. 오래된 게 오래됐지만 그래도 좋은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축구화에서 보면 이거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비자로라든지 피로 모델에 그런 예를 들면 특정한 발 모양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본다 그러면 거기서는 약간 이탈이 되어 있어요. 아, 이탈이 되어 그렇죠. 있어서 핀 모양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전에 예를 들면 퓨로이나 비자를 모신던 사람도 이 모델을 신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사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모델이냐? 그렇진 않아요. 2년 전에,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에, 뉴발란스에서, 뉴발란스는 공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이랜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랜드 들어오는데 고가 모델인 예를 들면 뭐, 그, 스티브 잡스가 유행시켰던, 뭐, 990 모델 이런 거,99 시리즈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에서 만들죠. Made in USA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Made in USA도 유명하지만, 뉴발란스는 Made in UK 신발들이 따로 있어요. 고가 제품들이. 프리미엄 라인에 있는 제품들은 다 Made in UK 아니면 Made in USA인데, Made in UK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뉴발란스에서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거죠? 공장이 따로 있어요. 영국에. 그래서, 이 축구화는, 사사이 모델 전에 출시했던 제품이 뭐였냐면, MyUK1이에요. MyUK1인데, 그게 요 제품, 사사이 제품 프로토타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 노스웨스트니까 북서 지역이죠. 북서 지역에 있는 컴브리아 공장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000족 한정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공급을 했는데, 지금 아마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구할 수 없는데, 예, 한정판이었군요. 한정판처럼 2,000족이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Made in UK 버전으로. 근데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인기가 있죠. 근데 그 제품 자체도 이제는 뭐 텅이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로텅이고 숏텅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기초로 이 사사이가 만들어졌고, 사사이는 뭐 당연히 그 영국 전통적 축구 포메이션이죠. 70, 80년대 그 아하, 90년대. 사사이란 숫자의 의미가 네, 4-4-2예요. 4-4-2 포포트, 포메이션. 보통 저희가 말하는 사사이 전술의 그걸 약자군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축구화 안쪽에 사용되어 있는 인솔은 오스라이트입니다. 오스라이트.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오스라이트든 나이키 포르니든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축구화를 사서 안에 아 이게 뭐라고 하는 거를 뭐 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나요? 이 나름, 축구화의 네. 미드솔, 예. 미드솔은 두껍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 나이키에서 에어줌 모델들이 나와서 여기를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라운드 컨택에서 그라운드 밀착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는 높은 쿠셔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효 피로감이 더 증가됩니다. 예를 들면 쿠셔닝은 딱딱한 바닥에서 쿠셔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천연잔디처럼 물컹한 구장, 그러니까 스터드가 지면으로 그라운드 쪽 박히는 구장에서 두꺼운 미드솔, 쿠셔닝이 뛰어난 미드솔은 오히려 차라리 그 체력소모를 더 많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드솔의 두께라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하드한 그라운드의 TF라든지, 만약 그런 그라운드라 그러면 여기에 그 미드솔이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쿠셔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F 같은 경우는 중창. 이게 정말 그 미드솔 충격 흡수 장치, 예를 들면 부스트라든지 아디다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축구화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 소요를 또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또 정보군요. 그래서 이 축구화의 이 인솔의 두께는 거의 일정해요.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궁금했던 게 이제 전체적인 뉴발란스의 축구 히스토리와 그리고 이 축구화의 기본 컨셉은 이해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품의 좀 디테일한 특징들, 그리고 착용하셨다고 했는데 얼마간 착용하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면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착용 기간은 지금 뭐 횟수로 따진다 그러면 경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정도 돼요. 네. 10시간 정도 착용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축구화를 착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30분을 착용하면 대부분 이제 한 70, 80%는 알 수가 있고, 착용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그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다 파괴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10시간 착용했다 그러면
꽤 많은 착용을 했죠. 디테일상으로 보면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합성이에요. 어느 부분까지는 좀요 피할 수 있을까요? 앞쪽이 캥거루 가죽입니다. 아, 스티칭이 돼 있는 네, 캥거루 가죽이고 끝부분까지는. 나머지는 인조 가죽이에요. 그리고 캥거루 가죽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 같은 거는 저희 다른 동영상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거는 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장점은 없어요. 근데 이 그렇군요. 축구화는 천연 가죽 축구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아웃솔이에요. 지금 이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보시면 아웃솔의 숫자가 많진 않죠. 보통 3개, 4개 되어 있거나, 일본 축구화들은 4개, 4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한두 개씩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앞쪽에 6개고, 스터드의 두께가 사각형으로 되게 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축구화에서 여기가 되게 두껍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 좀 정면으로도 세워주시면 보실 수이 있을 것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천연잔디용으로 만들어졌지만, 같습니다. 네. 인조잔디여서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왜 사용할 수 있냐면, 지금 스터드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보시면. 높진 않네요. 높진 않은데,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X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바닥에 닿습니다. 신기한 게 보통의 일반 축구화에서는 최근에 못 보던 디자인인 못것 보던 같거든요. 디자인이죠. 네, 아웃솔에서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이런 형태가.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축구화를 보시면 가운데가 휘어지지 않죠? 자, 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으로 가해도. 그러니까 스프린트 할때이 부분이 지지가 되고 이 앞부분으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휘어지지 않은 축구화 중에 대표적인 축구화예요. 그러면, 여기가 휘어지지 않으면 착용감에서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축구화는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문제는 이 축구화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한 부분에 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네요. 여기가 다 지금 색깔 때가 묻어 있어요, 인조잔디에. 네.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신고 뛰면 여기 부분은 굉장히 연질해요.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연질해요. 너무 부드러워 자,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눌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움직이는데, 이 스터드를 예를 들어서 인조 구장에 신고 들어가면 이 하드하게 느껴지는 이 FG 스터드들이 인조 구장에 들어가면 내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예, 좌우로 이 움직이네요. 스터드가 좌우로 움직이는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하드하게 굉장히 FG가 고정시켜서 발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인조 구장에서 어느 정도의 스터드의 이 움직임이 동반이 되면 스터드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인조 구장에서 마치 천연잔디에서 차는 것 같은 그라운드 그립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축구화는 괜찮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특징상으로 예를 들면 둔탁해 보이거나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진 않았죠. 네, 클래식한 축구하고 좀 둔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는 그런 데서 장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거의 2만 엔이고 우리나라 20만 원 정도가 넘어요. 영국에서도 출시 가격이 한 160파운드 뭐그 정도 되는 거 아니까 싼 가격은 아니에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현재도 이랜드가 운영하는 뉴발란스 사이트로 들어가면 가격이 겨우 1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굉장히 평가하세요? 좋죠. 이 축구화는 신고, 예를 들면 드리블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축구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퍼가 두껍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얇게 가공되어 있는 축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예를 들면 키킹의 기본 동작들, 뭐 기본 인사이드 킥이라든지 트래핑이라든지 거기에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축구화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니트라든지 이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두 배, 세 배가 되는 가격의 니트 제품들보다도 키 컨트롤은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는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축구화 리뷰 사이트들을 채널들 유튜브를 통해서 있는 걸 보면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만 리뷰를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뭐 사람들이 찾는 거니까. 저희 쪽에서도 봐도 뭐 통계를 보면 리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최신 제품들,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이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리뷰에 이제 소외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축구하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마다 장단점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도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들이면, 이게 제품 자체는 프로 선수를 사용하는 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본다 그러면, 이 축구화들은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아마추어 레벨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나고 착용감이 편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연한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 느낄 수 있는데, 이 스터드가 제가 지금 10경기, 5경기 이상은 10시간 정도 했었으니 그 정도 했는데, 부러지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스터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AG 구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한 축구화로서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축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여러 복잡한 단어가 필요 없어요. 발이 편하고 축구의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정확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축구 아니야? 아니냐? 뭐그 정도면 이제 충분한 거죠. 그럼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축구화에서 뉴발란스가 그 전에 그런 이슈 말 그대로 좀 축구화로서의 브랜드 자체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좀안 좋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제품을 발매해서 앞으로 방향성이나 뉴발란스에 느끼시는 점이 좀 있으신가요? 축구화로서의 가능성이나. 뉴발란스는 계속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계약 선수들이 계약을 해줘 다른 축구화를 갈아 신고 최근에는 이제 사디오 마네가 모델이 되면서 지금 이제 뉴발란스 축구화를 뭐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혼자서. 근데 만약에 그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여러 팀들 후원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축구화의 방향성이 예를 들면 지금 나중에 그 다시 리뷰를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 퓨론이나 테켈라 모델로 끌고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뉴발란스가 축구화 시장에 살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두 가지 회의적이시네.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인조 가죽으로 만든 버전들은 발볼이 기본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뭐 핏이 예를 들면 와이드 핏과 스탠다드 핏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마케팅 전략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심지어 푸마도 못 넘어갑니다.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핏에 대한 일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예를 들어서 아웃라스트를 연구를 한 다음에 자기들에 맞게 예를 들면 핏이 축구화에 뭐 예를 들면 볼 발볼의 넓이를 조정을 하거나 해서 선택권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축구에서 높진 않기 때문에 이 축구화 계속 뉴발란스가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전혀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리뷰는 해드리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퓨론이라든 테켈라 모델을 착용을 해본 바로 발로 넣어본 결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축구화를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말씀드렸지만 하이 아마추어 레벨이나 보통 예를 들면 인조구장이라든지 그런 데 축구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강추입니다. 이유는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에 충실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잘 활용하시면 적은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축구화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보다 두배 되는 다른 브랜드들, 아디다스, 나이키스 다운 종류들 제품들이 많지만 그런 제품들의 최고가 모델에 비해서 결코 뒤지는 점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축구화를 선택을 하실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마 매장에서 판 곳이 없을 거예요. 제가 비교적 홍대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매장도 가봤는데 없었거든요. 물론 이 모델은 제가 한국에서 산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산건 아니고 영국에서 산 제품이긴 하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저가로 저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뭐 축구화에 예를 들면 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셔도 될 만한 축구화. 네,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보통 이제 스탠다드형과 넓은 핏이라고 네네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선택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네. 갈등이나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으셨던 자, 그, 제품은 어떤 제가 제 기준을 제품일까요? 예. 말씀드려볼게요. 이 축구화의 지금 그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조골 헤드 부분하고 요 끝까지 부분의 길이가 9cm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제 발을 실제로 발바닥에 놓고 중조골에서 이 길이를 재면 9.5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0.5 정도의 차이가 나죠. 네. 축구가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축구가 아웃솔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죠. 그쵸? 약간씩. 이게 이 실제 볼은 9cm밖에 안 되고 제 발은 9.5지만 요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발을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자로 쟀을 때내 발의 중족골의 넓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길을 쟀을 때 이게 내 기준으로 자기들이 쟀을 때 10cm가 넘어가지 않으면 굳이 와이드 핏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하신 축구화는 네. 보통 D하고 E로 표현되던데, 네네. 지금 이거는 어떤, D예요. 일반 네, 여기 보시면 표준형이거든요. 표준형이 스탠다드예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D라고 나와 있죠, 위쪽에. 잠시만요. 갑니다. 네, D라고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서양인의 발에 맞춰서 만들어진 축구화라 그래서 반드시 발볼이 극단으로 좁진 않아요. 그건 아디다스 축구화 같은 거를 신어보시고 나이키 신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는 미국 브랜드죠. 아디다스는 독일 브랜드예요. 그러면 미국 브랜드인 경우에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만들 때 백인만 예를 들면 선택을 해서 축구화를 만들진 않아요. 백인 통계를 해서. 왜냐하면 히스패닉도 있을 수 있고 흑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인디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아시아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사이즈 핏을 만드는데, 굳이 예를 들면 축구화 같은 경우는 D하고 지금 예를 들면 와이드핏 두 가지, 스탠다드 와이드핏 두 가지 있다고 하면 내 발볼이 극단적으로 두껍거나 발의 두께가 넓지만 않으면 스탠다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게 255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예를 들면 나이키 제품들의 발볼이 좁은 건 260을 신는데 이 제품은 255를 신는 건 거의 사이즈는 정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이즈 축구화로 이 뉴발란스 신으시면 발에 큰 부담 없이 굉장히 만족감 있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그렇지만 좀 사이즈에 대한 마지막 참고하자면 네. 아디다스 나이키 신는 사이즈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하신 부분은 코파 같은 있네요. 경우는 저는 네. 255를 신으니까 코파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프레데테보다는 5mm 작게 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메시스보다도 역시 5mm 작게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뉴발란스 축구화 중에서 뭐 대표 모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출시가 되어 있고 가성비가 꽤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는 44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